삼성이 향후 5년간 미래 먹거리 분야에 450조 원을 투자합니다. 오늘 삼성이 발표한 투자 계획안에 따르면 반도체와 바이오, 신성장 IT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국내 투자분 360조 원을 포함해 총 45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삼성이 지난 5년간 투자한 330조 원과 비교해 120조 원 늘어난 규모로 연평균 투자 규모를 30% 이상 늘렸습니다. 또한 청년 고용 확대를 목표로 5년간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초격차 확대와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경쟁사를 역전해 3대 분야 모두 주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확대와 동시에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AI, 차세대 통신 등 신성장 IT 분야에서는 초격차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